자, 그러면 전번 시간에 뭘 얘기를 했었냐면, 내가 드로우를 칠 것인지, 페이드를 칠 것인지, 나의 어떠한 한쪽 축을 잡아라.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오늘은 약간 이제, 저도 실제로 필드 나가면, 그냥 이런 식으로 빵빵 치긴 하지. 왜냐면 분위기 휘둘려서 그런 것 같아. 뭔가 그, 소위 얘기하는 매니지먼트 이런 걸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이런 걸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. 그 매니지먼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, 내가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를 친단 말이에요, 이렇게. 드라이버를 쳤다고 쳐. 드라이버를 쳤는데, 내가 잘 맞고 굴러가면 한 200, 한 120 간다고 쳐요. 200, 120 가. 근데 딱 200m 정도 부근에 양쪽에 이렇게 벙커가 있다고 쳐요. 벙커가 물론 뭐 쉬운 벙커도 있어. 들어가서 이렇게 발을 밟으면 좀 뻣뻣한 벙커는 그래도 페어웨이 벙커 좀 쉬운 편이거든요. 근데 이제 어떤 골프장 가면 이렇게 너무 쑥쑥 들어가서 되게 어려운 벙커도 있죠. 그럼 그랬을 때 과연, 물론 잘 쳐가지고 벙커와 벙커 사이로 똑 떨어져서 거기서 치면 되게 좋겠지만, 사실은 벙커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잘못 치면 좀 그렇잖아요.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거의 스코어를 까먹게 되잖아요. 그래서 뭐 벙커와 벙커 사이로 쳐서 뭐 예를 들어서 120m를 피칭으로 치느냐, 아니면 거기에 한 20m 정도 뒤로 떨어져서 8번으로 치느냐, 뭐 이런 거. 드라이버 샷이 짧아서 뭐 세컨 샷을 뭐한 5번 라인으로 치느냐, 드라이버를 내가 더 멀리 쳐서 피칭이나 뭐 9번이나 이런 걸로 치느냐, 그러니까 한 3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이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도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막 치곤 하는데, 그런 거를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내가, 그러면 드라이버를 쳐서 내가 잘 그냥 그럭저럭 맞으면 평균 200, 한120 이렇게 가는데, 그 앞에 뭐 여러분도 1, 20 가는데 앞에 해저드가 200에 있다고 그러면은 안칠거 아니에요. 근데 벙커가 있으면 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같이 망하는 거야. 그래서 그런 매니지먼트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. 저는 이제 레슨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, 실제로 내가 치는 그렇게 또안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, 또 하나는 뭐냐면,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인데, 7번 아이언으로 이렇게 치면, 제가 이렇게 치면 얼마 정도 나가냐면, 지금 156m가 나갔어요. 156m가 나갔는데, 이게 중요한 게, 얘로 한 155m 친다고 쳐. 150, 왜, 여기보다는 실제 좀더 나가긴 하더라고. 155m를 친다고 치면, 이건 거의 풀스윙에 가깝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100% 풀파워로 친건 아니에요. 소위 얘기하는 80%의 힘으로 치긴 했는데, 이런 게 거의 그 풀스윙에 가깝죠. 물론 뭐더 세게 휘두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실수를 더 키우게 되잖아요. 물론 컨디션이 좋고 계속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, 한번 삐끗하면 계속 삐끗하니까. 그래서 보통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, 7번 아이언의 보폭이 보통 이렇게라고 치면, 보폭을 조금만 줄이고, 이 정도에서 보폭을 조금만 줄이고, 크롬을 짧게 잡아도 되는데, 제가 짧게 잡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적당히 원래대로 잡은 상태에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똑같이. 이게 스윙을 하면 아무래도 보폭이 넓을 때보다는 좀덜 나가거든요. 보폭이 그 넓을 때보다는 덜 나가. 덜 나가는데, 자, 다시 해볼게요. 약간 짧게 잡고, 좁게 쓰고, 이렇게 치면 좀덜 나가요. 근데 이런 거가 사람마다 약간 다른 경우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보폭을 좁게 했더니, 씨, 더 나가네?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저도 캐리에서 한 5m 정도 차이 났어요. 굴러가고 뭐 하는 것까지 5m 정도 차이 났는데, 그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근데 주로 연습해야 될게 뭐냐면, 보폭을 생각, 자기 평소부터 이렇게 하고, 좀 좁게 쓴 상태에서, 그냥
평소대로 풀스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스윙을 적게 해보는 거예요. 백스윙.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좀 적게 해보는 거예요. 뭐 이렇게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아, 세게 쳐. 원래대로 다 쳐. 무슨 뭐 템포를 죽여서 치는 것도 아니고 원래대로 다 쳐요. 다 치는데 대신에 지금처럼 여기만 적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가지 말고 여기. 그럼 거리가 지금 보면, 지금 제가 치는 걸 보면 대략 10m 내외에서 좀 왔다 갔다 해요. 10m 내외에서.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보폭을 줄이고 스윙을 작게 해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치면 무슨,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이 좀 낮게 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그 외국에서는 라인을 뺀다라고 얘기를 해요. 보통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라인을 빼는 거야. 그러니까 볼이 출발하는 요거를 이 요 볼 있죠. 출발하는 이 볼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이게 한 10m 정도 덜 나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3 같은 데서 많이 좀 애용해야 돼요. 이거 그리고 실제로 많이 쳐봐야 돼요. 실제로 많이 쳐서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만 줄이고 스윙도 평소보다 좀 덜 한다 생각하고 하면 거의 원래 치던 것보다 좀 덜 나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그리고 이게 이제 되면 여기부터는 이제 쇼게임의 영역인데 쇼게임에서도 스윙 조절하는 게 되는 거고, 그리고 이게 되면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굳이 뭐 페이드 드로우는 아니지만 원래 갖고 있는 볼의 성질대로 나간다는 거예요. 살짝 페이드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게 이제 칠 수만 있으면 이제 다른 것들도 칠 수 있죠. 예를 들어서 발을 벌리고 치는데 이 완벽한 페이스, 크롭 페이스가 내 몸 앞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고 그대로 쳐보면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휘어지는 볼을 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 똑바로 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자꾸 크롭 하나만 갖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쳐서 드로우를 쳐본대. 일부러 이렇게 쳐서 페이드를 쳐본대. 일부러 높게 쳐본대. 일부러 낮게 쳐본대. 이런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, 여러분들 뭐 싱글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쪽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.